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 구립 이강하 미술관에서 새로운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석 시민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구립 이강하 미술관에서 생동하는 기억, 감각의 은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사진, 회화,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와 작가적 세계관이 담긴 작품 1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김주현은 사람이 입던 옷에 식물 씨앗을 싹 틔운 사진작품으로 제목은 전제의 가벼움인데요. 사람의 뜻과 행동이 쌓여서 그 결과 영원한 낙으로 변화한다는 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농경지에서 발견한 오브제들이란 작품에는 농촌에서 볼수 있는 농기구들을 이용해 배를 형상화했습니다. 권순찬 작가는 블라인드, 형광등, 네온, 전선, 센서 등을 이용해 만든 완성은 허무하고 높은 것은 불안하다라는 작품과 그 으름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조정태 작가는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옮겨가고 군데군데 빈자리만 남은 구묘역 묘지를 보며 이름 없이 별이 된 수많은 사람 영혼을 표현한 별이 된 사람들과 종이 비행기가 등장하는 누군들 그렇지 아니할까와 바람찬 날의 상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은유를 통해 기억을 소환하는 김설아 작가는 5.18 당시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의료용 채혈줄을 이용해 불면에 읊조린 비명의 기억이라는 작품과 수많은 유족들이 둘러싼 원형 모양 기억의 막등을 출품했습니다. 지역 미술관 경계를 넘어 작가 연구 및 기획,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동시대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자 허브 역할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CNBC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